말씀드리는 순간 장정 초밥에 왔어요. 감동은 길게, 재료는 바르게. 장정, 장정이 장인 정신의 약자예요. 오늘 뭐 시켰냐면은, 제가 또 누구랑 또 제 사업 파트너랑 함께 왔어요 오늘. 그래가지고 사업 파트너랑 이 파트너는 아유 이 사업 파트너 좀 전에 이제 제가 피자랑 치킨을 사줬거든. 먹었어요. 몇 많이 드셨죠? 적당히 먹었습니다. 한 2시간 됐나요? 드신지? 그죠? 네. 2시간 전에 피자하고 치킨을 드셨는데 뭐 사업 파트너라. 예. 네, 그래서 이제 아 이거 메뉴판 없지? 다 장정이야. 모든 게 장정이야. 나오면은 이게 오늘 패밀리 세트 시켰어요. 2인으로다가 나오면은 또 찍어 보여드리고 영상이 뜸해서 하나 또 네, 찍었습니다. 곱창 찍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갈한 걸로 찍으려고 했습니다. 근데 먹방이니까 리뷰를 하자면요, 간장으로 간을 한 것 같아요. 짜! 뭐 마요네즈나 이런 거 다른 소스 없고 드레싱 없이 간장이에요 다. 어우 짭짤합니다 이거. 말씀드린 순간 미소장국 얘는 진해요. 어우 묽지 않고 진해. 진한 맛이야 이거는. 하나 또 몸에 좋은 거 제가 마시려고 먹으려고 아까 이제 치킨과 피자를 드셔서 배가 많이 부를 거예요 파트너님께서. 간장인데 맛있네. 짭짤하고 간장답게. 네. 식사하실 때 장어 먼저 드셔야 더 맛있습니다. 네. 말씀드린 순간 패밀리 세트 나왔어요. 새우 두 마리, 유부, 계란, 장어, 이게 뭐야? 연어지? 새우니 연어죠? 회도 나왔어요. 회. 이거 도미냐 뭐냐? 이거 도미 같아 회. 이거는 참치, 와 황새치, 연어. 얘는 한치, 새우, 단새우. 얘는 참치 쪽이다. 뭐 썩 그냥 그렇게 먹을만해요. 드십시오 파트너님. 예. 예. 장어부터 드십시오. 장어부터 먹으라니까. 원래 장어가 마지막에 나오거든 오마카세 가면. 이건 붕장어일까요? 민물장어일까요? 붕장어. 그죠? 그럼 뭘 먹을까요? 간장도 안 따랐네. 간장 따르세요. 네. 말씀드린 순간 간장은 따라졌고 연어 한번 먹어볼까요? 그냥 먹어볼게요. 드세요. 예. 이번에는 도미. 도미는 간장 한번 살짝 찍어서. 어이구 씨. 유초. 유초 드십니다. 유초. 저는 또 뭘 먹을 거냐. 여기 황새치 뱃살 같아요. 예. 네. 무순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. 먹는 거 찍어드릴까? 근데 못 찍겠다. 이거 참 안 나온다. 아이. 말씀드린 순간 마무리 후식 우동 나왔습니다. 우동 두 마리에. 말씀드린 순간 파트너께서 여기 요게는 이건 치즈인가요? 어우 뭐야 씨. 그런 거 같은데. 먹겠습니다. 오! 안 떨어지는구나. 아이고. 맛있다. 맛있어? 요즘 뭐 사업은 잘 되고 계신가요? 사업이요? 네. 요즘은 도포기를 드리고 있습니다. 계란 초밥 이따 먹어야지. 드세요. 네. 네. 제가 셀카 본 그 삼각대를 서울 가서 잃어버려갖고 동탁으로 탁구 치러 갔다가 잃어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없어서 이렇게 좀 손으로 잡고 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. 그러다 보니까 먹는 모습은 못 찍겠네요. 세워놓고 찍어야 되는데 그냥 오늘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. 이렇게 뭐 먹는 거 한두 번 보는 거 아니고 또 그러니까요. 방금 파트너께서 한치가 좀 짜다고 말씀하셨네요.
먹어보겠습니다, 제가. 좀 그러네. 네. 새우튀김은 소스가 없네. 단새우, 자. 와사비가 없어서, 단새우 두 마리가 들어있네. 밥 먹고, 새우 따로. 그냥 따로 초밥, 그냥 따로 초밥. 네. 따로 국밥이 아니라 따로 초밥이에요. 네, 마지막에 먹어야 되는데, 계란말이를 추천해 줬습니다. 괜찮다고. 예. 네. 먹어보겠습니다, 여러분. 사랑합니다, 여러분. 괜찮아, 먹을만해. 이 초는 마지막. 저는 마지막. 자, 이제 각자 두 개씩 먹어보는데, 하나 드세요. 네. 내가 와사비 올려놨다. 찜뽕을 해놨는데. 와사비.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간단히 이렇게 먹고, 다이어트. 말씀드린 순간에 드세요, 드세요. 이게 지금 커플이네. 아, 먹어요 그냥. 지금 뭐 러브샷 한번 해? 싫어요. 아이. 아, 우리 파트너하고 돈독해서 또 이게. 말씀드린 순간 이제 마지막 새우튀김 남았어요. 네, 각자 하나씩. 원래 다른 게 있는데 소스가 없어서 간장 찍어 먹더라고. 이건 보여드릴게요. 새우튀김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. 이제 우동만 남았습니다. 네. 이쯤에서 끝내고, 네. 지금까지 홀리핑 폭맨, 표범처럼 날아가 말벌처럼 쏜다의 선구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해요. 감사합니다.